오늘은 아예 바다에서 CO2 가스를 이용한 팽창형 튜브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기존 제품들 같은 거 특히 킨지 제가 예전에 테스트한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킨지 같은 경우 손목형이에요. 손목시계형. 손목에다가 장착을 한 상태에서 비상 상황에서 CO2 가스를 터트려서 팽창 튜브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구조되고 올 때까지 버티는 그런 어떤 목적의 제품이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손목시계형이다 보니까 이걸 차고 활용하는데 되게 좀 걸리적거립니다. 무게감도 많이 느껴지고. 특히 손목이 얇은 사람 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격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물놀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 모양도 둥글기 때문에 풍선 형태라서 이걸 몸 아래 딱 붙인 상태에서 튜브가 터진 쪽 장착한 손은 이 기도 아래쪽에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떤 손을 뻗어서 다른 걸뭐 잡으려 하는데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어떤 형태가 됩니다. 그래도 없는 거보다 낫죠. 아무것도 없는 거보다 분명히 불이익의 효과는 있습니다. 기도 확보에. 근데 그보다 좀 진보된 형태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양손이 아주 자유롭고요. 그다음 무게 중심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습니다. 가운데 놔도 되고 뭐 뒤에 놔도 되고 본인이 입고 있는 장비 복장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이 버클을 이용해서 허리 벨트처럼 그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꼭 허리뿐만 아니라 뭐 등산 배낭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침수 계곡 트레킹 그런 것도 우려되는 장소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존 장비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걸쳐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터트려도 되는 거예요. 뭐 낚시복을 입든 구명조끼에 또 추가적으로 부력도구를 사용하든 굉장히 다양한 어떤 환경과 복장 장비에 지금 같이 이런 허리벨트 식으로 버클 식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제품입니다. 작동원리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안전 트리거, 이 트리거를 잡아 당기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그 트리거 시스템에 해가지고 CO2 캡슐을 딱 치게 되면 가스가 분출되고 그걸 튜브 팽창하는 그런 가스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도구입니다. 자, 실제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두에 쓰시면 한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미끄러졌든 어떤 상황이든 물에 빠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얼만큼 빨리 작동되고 부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중지 운동과 스트레칭, 중지 운동과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되겠죠? 준비하고. 자, 물에 빠졌다는 가정하에서 이걸 한번 터뜨려 사용해 볼게요. 자, 보다시피 작동은 굉장히 빠릅니다. 작동은 굉장히 빠르게 바로 손쉽게 작동이 된다는 장점 확실히 있습니다. 그 다음 보다시피 제가 70kg의 성인이 이 겨드랑이 아래쪽에 넣어도 특별하게 제가 뭐 발구르거나 부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뭐 몸짓을 하지 않더라도 보다시피 충분히 구조대 걸 때까지 버텨줄 수 있는 부력이 확보됩니다. 그다음 이 제품 자체에 절대 수동으로 공기를 더 주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굳이 주입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캡슐 작은 거 하나 기본형 캡슐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이 튜브에 어떤 측정된 공식적인 부력값은 50N입니다. 50N은 또 미미해요. 부력 일반적인 구명조끼가 한 150엔 정도 됩니다. 하여튼 50엔 정도의 부력을 가지는데도 이 작은 캡슐 하나로도 충분해요. 아주 빵빵하게. 아주 빵빵하게. 그다음 장점이 보시다시피 기본 장착된 허리 벨트에서 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충분히 확장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길이의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킨지와 같이 손목형 같은 경우에는 내몸 가까이 붙이지 않으면 불이 효과 없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어떤 형태든 겨드랑이에 끼든 양에 끼든
노가리 밭이죠. 네. 충분히 불이 효과를 가집니다. 추천. 너무 생각보다 굉장히 빵빵하죠? 빵빵히 터 있습니다. 캡슐 작은 거 하나, 가장 작은 용량의 이런 시오트 캡슐인데도 불구하고 이 튜브에 맞게끔 아주 빵빵하게 팽창시킬 정도의 약간 가스 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이 튜브 자체도 상당히 견고합니다. 모양도 아주 구조용 또는 아까처럼 부료 보조 도구로서 모양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조금 더 길었더라면 좋았겠죠. 조금 더 길게 되면, 예, 요, 캡슐도 용량이 좀 더 커져야 되고.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요거보다 좀 더 윗단계 모델은, 70N인가? 하여튼, 조금 더 큰 게 있어요. 그 다음, 그만큼 이제, 캡슐의 용량도 더 커진, 부력이 좀 더 높은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건 좀 더 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는 뭐, 임시용으로, 기본적으로 성인도 예, 충분히, 예, 부력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은 갖추고 있다. 그건 증명된 부분이고요. 구조용으로 하기엔 조금 더 불이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런 제품이 있어요. 자동으로 물이 닿았을 때 자동 팽창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끔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형도 나쁘지 않다. 물놀이할 때 구명조끼는 아주 기본이지만 그 구명조끼와 더불어서 이런 보조적인 부력도 챙긴다 그러면 더 안정적이겠죠. 그 다음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꼭 이것은 뭐 레저 활동이 아니더라도 뭐 최근에 있었던 뭐 포구석에서 뭐 차량 고립 차량에서 탈출하더라도 여러분 또 이 물살에서 떠내려가서 익사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부산 지하차도에서 익사하신 분 중 사고 당하신 분 중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차량에서는 탈출했는데 밖으로 빠져나오시다가 더 물이 유입돼서 결국은 익사했어요. 차량 바깥에서 익사하셨습니다. 차량 내에서는 탈출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런 CO2 튜브 팽창식 이런 보조 도구들은 차량 내 안전 장비로 비치해 둔 것은 현대적 재난 대비에 상당히 의미 있는 생존 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기존 구형 제품들은 차량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제 남들어 차량용 서바이벌 킷 안에다가 같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제품보다는 이게 훨씬 더 예, 써보니까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거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큰 차이 안 나고요. 중국산 뭐 2만원짜리 3만원짜리인데 그건 사지 마세요. 이 제품 독일제 제품인데 예, 자, 한번 밟고 올라가 볼게요. 어차피 지금 한 김에 올라가 볼게요. 어디로 해야 되나? 아, 여기 따개비가 많아가지고. 여기 올라놓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게 장점입니다.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끈이 연결되어 있어서, 예, 다른 사람 줄 수도 있고요. 내가 하기도 좋아요. 밟고, 이렇게 부착형이면 위험하죠. 허리 부분에 부력이 생기면 위험하죠. 근데 이게 이만큼 충분히 성인 기도, 예, 성인 기도까지, 예, 올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밟긴 좀 위험하니까 깔고 앉아볼게요. 각이 나오나? 70km입니다. 이상 없어요. 아니세요. 자, 밟아보겠습니다. 밟아볼게요. 카메라 각도 한번 확인하고 잠깐만. 나오네. 자, 열어볼게요. 밟았을 때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아, 이 튜브 부분은 혹시 모르니까 밑으로 안전을 위해서. 따라하지 마세요. 클럽핸드. 어쨌거나 성인 한 70kg 성인이 밟아도 그 압력에 의해서 음쇄 부분이 터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캡슐 부분이 뭐 파손되거나 새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튼튼하네요. 마음에 듭니다. 이건 추천드립니다.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딴 거 사지 마시고 캡슐형의 보조 보력도 없다면 이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재사용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구매할 때 예비로 캡슐 두 개를 더 샀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썼기 때문에 이거 풀고 다시 접어서 놓고 새로운 캡슐을 장착 치면 됩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렇게 2리터짜리 페트병조차도 비상 상황에서 끈을 연결해서 던져주면 구조 도구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한 2리터 정도 되는 이런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기도에다가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뜹니다. 성인도 떠요. 몸 힘을 빼고 딱 올라타는 게 아닙니다. 턱 아래쪽 부분, 우리가 숨 쉬는 기도만 확보하면 되죠. 얼굴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 아래 턱 아래 이런 식으로 딱 개면 뜹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각이 나오나 확인하고 잠깐만요. 볼게요. 중요한 거는 내 몸에 폐에 있는 공기도 부력도구입니다. 인체가 가지고 있는 부력도구이기 때문에 짐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조도구 생겼을 때 크게 힘업으로 폐 크기를 유지하면 내 몸 자체에 있는 이 공기도 부력도구로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걸 어디까지나 정말 비상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지, 요걸로 물놀이 하거나 이걸로 진짜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안 돼요. 계속 공기를 주로 유지하면서 폐의 흉곽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입을 작게 해야 돼요. 그래, 파도 치면 물이 들어간 유입량이 적습니다. 2리터 페트병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용자의 활용법에 따라서 비상용 튜브로 쓸 수 있고, 그 다음 구조도구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 여기 바다에 물고기가 지금 방금 튀어, 얘 지금 점프 잘못해서 여기 넘어왔어요. 여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물고기가 지금, 이야, 신봤다, 바다에 신봤. 얘가, 얘, 너 뭐냐, 도대체, 정체가? 얘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기 점프를 해가지고, 잘못 튀어왔어, 야. 너무 고생했다고 얘가 오늘, 저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것 같아. 얘 뭐, 이게 삼치야? 뭐야. 고등어 아닌데. 오늘 맛있게 구워 먹어야겠습니다. 신기하다. 뭐 얘기하다 그랬죠? 이거 튜브로, 사용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 던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주면 그냥 보내줄게요. 구워먹은 것보다 그래도 물고기 가지. 이거 얘 살 수 있는지 보자고요. 보자. 그래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낫죠. 이거 뭐 안 먹어도 살까요? 이제 산다. 아니야. 그래도 좀 자꾸 솔려고 합니다. 물이 들어왔어. 조금 좀 회복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횡재하긴 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페트병에 끈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클로비치를 써도 되고요. 요즘은 보시면 이게 목이 너무 짧아요. 짧아서 홈이 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한 번 더 여기에 클로비치를 하고 여기서 한 번 더 클럽 위치하는 이중을 해주면 안 풀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던져주면 됩니다. 그 받은 사람은 그걸 잡아서 버티고 견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잡으면 이제 당겨주면 되겠죠. 혹시 만약에 줄을 상대방이 놓쳐버렸다, 나는 끈 잡았는데 줄 놓쳤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이걸 아까 보시다시피 힘을 빼고 기도 아래다가 붙이고 최대한 공기를 많이 들이마셔가지고 자연 부력독인 폐에 흉곽을 유지하면서 부력을 같이 보조해주면 아까처럼 떨칠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써도 돼요. 자, 다시 이번에는 여러분 생존 수영, 진짜 아무 도구 없을 때 굴뚝 올 때까지 부력을 유지하는 그런 생존 기술인 이제 생존 수영 여러 가지 영법이 있지만 그중에 아주 기본적인 제자리 뜨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자리 뜨기 핵심적인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약에 물에 빠졌으면 이건 발을 강하게 차야 됩니다. 이렇게 발을 물갈퀴 차듯이 차게 되면 여러분 이 추진력이 곧 부력으로 바뀝니다. 그죠? 발 차란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빠졌으면 발을 세게 차세요. 그러면 이게 추진력이 돼서 어떤 방향성을 가진다 그러면 위쪽으로 가지면 이제 부력이 되겠죠. 자, 이때 부력을 확보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자세는 누워야 됩니다. 거기서 꼿꼿이 쏠려가지 말고, 이렇게 차, 제자리에서 자꾸 쏠려가지 말고 차면서 비스듬하게 누우세요. 차면서 이렇게 해서 딱 차면서 부력이 생기면 누워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 하늘을 바라본 방향.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자세가 되죠. 여기 머리 부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생존 수영의 자세인 양팔을 살짝 벌려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위로 살짝 이렇게 펼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흉곽이 더 커져요. 흉곽이 커진다는 얘기가 뭡니까?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기도 가까이에서 부력이, 이 폐가 자연 부력도가 돼준다는 얘기입니다. 신체 부력도로.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물을 요런 식으로 살짝 양팔로 저어주면 좀 더 부력이 확보됩니다. 또 방향을 여러분들 전환하거나 조금 이동도 가능해요. 어쨌든 생존 수영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수영한다는 개념보다는 구조적 올 때까지 일단 골든타임을 확보하면서 오랫동안 떠있는 겁니다. 그때 최소의 힘으로. 두 번째, 달력의 추진력에 의해서 부력을 확보하고 누워라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도가 칠 경우에는 여러분 코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코를 잡아요. 그리고 입으로만 숨쉽니다. 이때 입 모양을 작게 해야 돼요. 왜냐면 입으로 유입될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코로만 물들어가면 평정심이 다 깨져서 자세가 틀어지고 당황해서 다시 또 익사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추진력에 의해서 누웠을 경우에는 뭡니까? 파도 많이 친다 그러면 물유입을 작게 해서 코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 손병 중요합니다. 잡으세요. 잡고 이걸 덮어줘요. 자, 보시다시피 납작하게 접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장점이 있어요? 입으로 직접 쳐들어오는 물 요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스노클에 보면 숨드렁 있죠? 숨드렁을 보면 위에 물유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입으로 숨쉬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숨을 쉬기 어렵죠. 안 덮으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내부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물이 치고 나도 입에 들어가 물 채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물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도가 칠 경우는 그렇게 대응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 생존 수영할 때 실내에서 바로 이런 자세 추진력을 이용해서 그 다음 자연 폐 부력을 해서 누워서 최소의 힘으로 떠있는 거, 그 다음 팔 동작으로 추진력을 보조해, 부력을 보조해주고 방향 어떤 전환하는 그런 걸 가르쳐주고 나니 바다에 데리고 가서 파도 칠 때 던져버렸어요. 던집니다. 물론 제가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여분이 또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실전에 그렇게 던져서 바다에 던져서 그렇게 뜨게 합니다. 당황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눈 항상 떠야 됩니다. 눈 감으면 절대 안 됩니다. 눈 바닷물 들어도 안 죽어요. 여기 물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눈 계속 뜨세요. 상황 파악하고 내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을 떠야 돼요. 자, 제가 만약에 물에 빠졌다는 과정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 생존 수영 기본적인 작동 원리, 수행하는 원리들 적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기억합니다. 빠지면 당황하지 말고 빨리 발을 차가지고 추진력 띄우고 물 밖에 얼굴이 나왔다 하면 누워서 그죠? 기도 부분을 하늘 향하게 하고 그때 바로 최대 공기를 들이마셔서 양팔 크게 벌려서 흉곽을 크게 만들어서 부력 확보하고 그냥 버티면 됩니다. 자, 보자고. 야, 저 빠졌어. 이거 흡기도 빠졌어. 발 차면 뜬단 말이야. 그죠? 누워. 팔. 입 작게. 고개 들려 가면 안 돼. 고개를 세우려면 깔았습니다. 고개를 세우려면 깔았죠. 띠처럼.
표면적을 넓혀야 돼요. 체중을 분산해야 돼. 파도 친다. 흉곽 유지, 흉곽. 자, 보셨죠? 요거 실내 수영장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어떤 남들로 목욕 상자에서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야간에 사람 없을 때 그 찜질방에 가서 사람 없을 때 그렇게 우리 아이를 훈련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얕은 데서부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아 몸을 띄운다는 게 뭔지, 몸에 힘을 빼고 기도를 확보하고 흉곽을 크게 하는 어떤 그 원리가 뭔지를 거기서 연습하시고 나중에 좀 더 깊은 곳에 가셔가지고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 팔 초장 뻗고 몸에 힘을 빼고 고개 세우면 안 됩니다. 고개 턱을 살짝 들어준다 생각하고 눈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막 입모양 작게 크게 하면 물 들어와요. 최대한 흉곽 유지한 상태에서 숨 쉬는 법 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가 빠를 때 가라앉아버려, 불효상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흉곽 크게. 이 상태에도 흉곽을 크게 한 상태에서 숨을 쉬어도 이게 크게 부피가 줄었다 크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평상시요. 물숨가속이 아니라 흉곽을 최대한 키운 상태에서 이럴 땐 뱉을 때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부력이 최대 잘 유지가 돼요. 차이점 아시겠죠? 파도가 치면 맞고, 아까 제가 손으로 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파도가 치더라도 예, 호흡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요거 좀 연습하세요. 예, 다음에 기회 되면 요 생존 수영 과정을 제가 원래 작년에 개설해서 지자체랑 하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제가 직접 여러분을 지도하지 못하더라도 방금 제가 했던 원리들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서 깨우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생존 수영 A에서 B로 이동하는 수영 아닙니다. 생존 수영은 제자리에서 최대한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구조도 올 때까지 버티는 영법, 생존 기술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남녀노소 수영은 몰라도 생존 수영은 반드시 연습해 놓으세요. 정말 평생에 한 번이라도 쓸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니면 구명조끼 철저하게 잘 입고 물놀이 하시든가.